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보수 성향 야당 대표들은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합의가 자칫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한 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어서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성향 야당 대표들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선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만들고도 무산됐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앞에 체제 안전 보장 같은 전제 조건을 단 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서는 과거에 북한에 쏘갔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에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는 우리가 인정한 걸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이 된다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또 굳이 남쪽만 언급한 것은 우리와 미국 사이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거라며 현혹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방법을 놓고도 시각차가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최종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단숨에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들은 최소한 핵 동결 약속을 받고 제재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